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할때 여러분들 오픈 아롭이라는 그 심해 잠수 로봇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심해 잠수 로봇은 비글본 블랙에다가 아두이노 메가라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비글본 블랙이 아두이노 메가를 제어해가지고 그 심해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와 비슷하게 비그원 블랙에 아두이노 우노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그와 관련된 준비 과정을 한 다음에 비그원 블랙이 아니라 아두이노의 LED, 아두이노의 버튼을 연결해 놓고서 그것을 비그원 블랙에서 다시 한번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준비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아두이노를 제어할 거고요. 먼저 이제 비그본 블랙 제어할 때 필요한 게그 SSH라고 해가지고 원격으로 비그본 블랙에 접속을 해서 제어를 해야 돼요. 비그본 블랙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바로 리눅스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운영체제가 돌아가는데 원격으로 리눅스 여기 비그본 블랙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이제 SSH로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SSH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좀각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다음에 크롬 웹브라우저에 이런 시큐어 쉘이라는 웹앱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여기 주소로 이동을 하시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동을 하시면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무료라고 설치, 딱 이제 무료라고 보이는데 이 무료라는 버튼이 설치한다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 주시면은 추가 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큐어 셀이 설치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강의 좀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접속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큐어 셀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바시카바 확대를 하고 여기다가 루트 192.168.7.2 입력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옆에 보시면 포트라고 있는데 포트에 22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루트라고 하고 혹시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안드로이드 사용할 때 루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관리자 권한, 뭐 어드민 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운영체제에 할수 있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란 뜻이잖아요. 안드로이드, 바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루팅이란 뜻은 바로 이제 최고 관리자가 이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주는 게 바로 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사용할 때 루팅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루트라고 입력한 게 우리가 이제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접속을 한다는 거고요. 루트 이렇게 주소 22번 포트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이것 여기서 이제 비그본 블랙으로 이제 접속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면은 무언가가 뜨죠? 이거 이제 여기 관련된 서로 통신할 때 키값을 주고받는데 이것을 저장할지 그리고 접속을 계속 진행할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yes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물을 때는 이제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를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질문에 yes를 하고 패스워드 엔터 입력한 것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제가 아두이노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대쪽 USB가 이제 우리가 개발할 컴퓨터랑 연결한 거고, 이 USB가 바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두이노를 연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를 연결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오죠. 근데 일부 이제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버그가 있는데, USB 쪽 버그가 있어서 연결을 한 다음에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창에다가 ls USB 하시고 -v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ls USB라는 명령어가 바로 이제 리눅스 쪽에 USB 연결된 거를 관련된 거를 이제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 명령어고요. 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상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신 다음에 아두이노 쪽에 전원이 안 들어왔네. 그러면은 ls USB 여기 ls USB v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 USB에 관련된 정보가 자세히 나오면서 아두이노 쪽에 전원이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 이 아두이노 바로 비그본 블랙에 접속을 왜 했냐면은, 이 비그본 블랙에 접속했을 때 지금 비그본 블랙 쪽에서 아두이노를 인식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이름이 어떤 식으로 뜨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도스를 알면은 DIR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LS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다시 줄일게요. 설정으로 돌아가면은 리눅스에서는 이제 뭔가를 찾는 거를 ls라고 하는데, ls 하시고 루트에서 dev 쪽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ls dev 이렇게 했는데, 여기 리눅스 쪽에 보시면은 이 dev라는 경로는 리눅스 쪽에서 제어하는 디바이스들, 장치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폴더가.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리눅스에서는 이런 장치 같은 것들도 일종의 파일처럼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LED를 뭐 DVA라는 파일로 지금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A에다가 1을 입력하면은 그 1을 1이라고 파일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실제 LED한테 명령이 가는 거고요. 반대로 센서를 이제 B에다 연결해서 B라는 파일에 값을 읽는다고 하면은 바로 센서 값을 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LSDEV라고 입력을 했죠. 딱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떤 게 아두이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아두이노를 연결을 빼고 LSDEV 마찬가지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숫자가 아두이노를 연결 안 했을 때랑 LSDV라고 입력을 하셔서, 여기 둘 간에 없던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TTY라고 지금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새로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아두이노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TTY ACM0, 이게 바로 아두이노를 상징하는 파일, 바로 장치 인식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찾은 것을 어디다 메모를 꼭 해두시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두이노를 제어하고, 이제 아두이노 쪽에 있는 버튼이나 LED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로 먼저 아두이노에 LED를 연결한 다음에, 아두이노가 껐다 켜는 게 아니라 비그본 블랙이 아두이노한테 명령을 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연결한 LED를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료는 LED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회로도도 간단합니다. 회로 연결을 보면요, 그냥 13번 핀에다가 LED를 연결했고 그라운드를 연결했고요.
지금 이쪽 아두이노 쪽할 때는 비그본 블랙에 연결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PC에 연결하셔서 이와 같은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시리얼 통신을 한다는 걸 이제 여기다 적어 주시고 9600으로 LED를 출력 모드로 설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외부에서 데이터 시리얼 데이터 통신이 들어오면은 캐릭터 값을 읽어서 1이면 LED를 켜고 0이면 LED를 끄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미리 업로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비그본 블랙 코드예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눅스에서는 장치 관련된 거를 이제 파일처럼 관리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F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파일 관련된 라이브러리 이게 바로 이제 파일을 제어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FS 한 다음에 require FS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s.createWriteStream 이거는 바로 이제 파일 쓰기 기능을 가진 변수를 생성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여기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명이 있는데 앞서 저 같은 경우에는 dev 한 다음에 tyacm0이 이제 아두이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찾은 그 아두이노의 파일에 해당되는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wstream.write 이전에 이제 서버 쪽에 라이트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일에다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실제 파일이면은 그 파일 안에 내용이 적혀지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한테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 가로 안에 내용을 적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파일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불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쓰기 기능을 가진 변수를 생성해 주시고 스테이트 0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토글로 껐다 켜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서 이제 토글이 1초마다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 상태에서 토글 안에 보면은 파일 쓰기 기능 가진 변수로 내용을 실제 쓰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또 처음 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 플러스 1 했는데 이거 무슨 퍼센트 기호 한 다음에 2라고 적혀 있죠.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스테이트가 시작하면 0이면은 0 더하기 1이면 1이죠. 1 나누기 2 하면 나머지가 1이죠. 1이 돼가지고 스테이트가 1이 되고 지금 다시 토글이 실행돼서 1인 상태에서 1에 1을 더하면은 2가 되죠. 2에서 2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럼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0, 1, 0, 1, 0, 1 되면서 LED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run을 실행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LED가 지금 껐다 켜지는 거죠. 지금 이 LED를 제어하는 거는 아두이노지만 이 아두이노를 또 제어하는 거는 지금 비그본 블랙이 아두이노한테 0101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0101에 따라서 아두이노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0이면 꺼뜨리고 1이면은 켜고 앞에서는 LE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이제 비그본 블랙에서 제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두이노에다가 버튼을 연결해서 그 버튼 연결한 값을 버튼의 상태 값을 비그본 블랙에서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버튼과 10kΩ 저항이 필요하고요. 회로도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원 연결하시고 8번 핀에다가 버튼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10kΩ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그본 블랙에다가 아두이노를 연결하기 전에 아두이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은 여기 pState라고 해가지고 버튼의 이전 버튼의 상태 값을 저장하려고 이렇게 놔두었고요. 시리얼 통신하는 거 설정, 그 다음에 버튼을 입력 모드로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루프 부분을 보시면은 스테이트 부분에서 버튼의 상태값, 현재 버튼의 상태값을 변수에다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버튼이
지금 하이 바로 눌렸는데 이전 로우. 그리고 지금이 버튼이 로우인데 이전이 하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버튼이 띄어져 있다가 눌렀을 때, 그리고 버튼이 눌렀다가 띄어졌을 때, 이 상태, 이두 가지 상태일 때만 시리얼 통신으로 1 또는 0을 보내도록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pState라는 변수는 현재 버튼 상태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줬고요. 다음으로 비급원 블랙 코드를 보시면은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LED를 제어를 할 때는 출력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Create Light Stream이라는 파일 쓰기 기능을 가진 변수를 사용했다면은 여기서는 반대로 fs.createReadStream이라고 해가지고 파일 읽기 기능을 가진 변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일명, 여기서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 바로 그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이제 읽게 되는 거고요. 옵션에 보시면은 버퍼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버퍼 얘기를 들었다시피, 그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올 때 저장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1로 설정해 두었고요. 그런 다음에 rstream.onData, 데이터 펑션,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기 rstream.onData 데이터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와 같은 지정된 함수가 호출되라 라고 딱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함수명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함수명 입력하실 때그 함수 선언은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것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가 실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콘솔 로그 한 다음에 데이터.toStr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그 데이터 여기 들어온 형태에서 toString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 데이터를 글자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형태로 바꿔줄 때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안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그 글자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전송을 했느냐 타입인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UTF-8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0, 그리고 데이터 랭스라고 한 거는 바로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자로 변환을 할 것이냐, 여기 0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LED 때랑 동일하게 F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신 다음에 파일 쓰기 기능을 가진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그 쓰기 기능 가진 변수에서 어떤 데이터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데이터 펑션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라라고 이렇게 설정해 두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콘솔 쪽에 그 내용이 찍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두이노 여기 비그본 블랙 쪽으로 오셔서 우선 먼저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죠? 콘솔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데 지금 누르시면은 콘솔에 찍히죠? 지금 콘솔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두이노가 나 버튼 눌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1을 USB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1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콘솔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면은 0이 찍히고 1, 0, 1, 0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물론 그냥 바로 아두이노에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수 있지만은 이번 시간은 좀 색다르게 아두이노에 비그본 블랙에다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비그본 블랙이 아두이노를 제어하고 다시 아두이노가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는 Node.js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잖아요.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던 것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설치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Node.js 같은 곳에서
아두이노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패키지, 라이브러리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싱에서 수업을 할때 이제 퍼마타라는 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다가 퍼마타만 설치를 한 다음에 퍼마타 관련된 패키지를 노드.js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은 혹시 나중에 리눅스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쓰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